이준석이 유승민하고 해가지고 창당을 하면은 김에 이제 완전히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거겠지? 거기에 일말의 희망을 가져봐. 그걸 두려워해라. 그걸 두려워해라. 그래서 국힘들 정신 차려야지. 안 그러다가는 아무것도 안 남아. 진짜 오합지졸이야, 다들. 그다마도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지만, 그래도 이준석이 뭔지 모르게 힘이 좀 있는 거잖아. 그리고 유승민도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있지. 홍준표는 모르겠어. 이미 사람들이 이렇게 제낀 느낌이지. 너무나 여기부터도 저기부터 다 기회주의자 같은 걸 너무 많이 보였으니까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볼게 없어. 너무 많이 봐서. 그 사람을. 기대감이 없어.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당이 하나 나타나면 참 좋겠다. 국민의힘이 둘로 나눠지듯이 민주당도 둘로 나눠지면 좋겠다. 완전 다당제가 되면 오히려 밸런스가 맞아지지 않을까. 뭐 그런 상상도 해봐. 합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합치기를 바라지 말고 잘라내야지. 합칠 수가 없는 사람을 데리고 계속 병들어가면은 비전이 없어. 그러면 안 되거든. 이재명은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을 못 따라올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지. 아니면 자기네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 승복하고 들어오면은 받아주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속이 쪼맨한 사람들 있잖아.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못 견딘다고. 왜냐하면 들킨 게 많아가지고. 그런 사람들은 못 견디고 못 견디고 그래서 혹시 알아? 이준석한테 갈지. 혹시 이준석하고 이낙연하고 같이 다 해가지고 수박들 다싹 끌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는 없겠지. 그러기에는 이준석이 힘이 모자라. 지금 아주 재미나다 그러기에는 너무 슬픈 그런 판국으로 가고 있네, 국힘이.